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이고, 오늘은 고양이 노령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겸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고양이는 16살이고, 가장 우리 집에서 나이가 많습니다. 이름은 피터고, 당연히 중성화 수술했고, 수컷 노란 태비입니다. 2006년도 12월 달에 저보다 더큰 성녀, 1년 동안 밥 주던 성녀를 추워서 데리고 왔거든요. 옆 동네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겨울에 12월 달에 거의 크리스마스 때 이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한 벌써 16살 이상 됐는데 19일 날니까 어제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두세 달 전부터 밥도 잘못 먹고 입도 아파하고 그랬고 분해함이라 예상돼서 가고 있는데 집에서 확인했을 때는 잇몸은 멀쩡해서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집에서는 이거 입을 못 여니까,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또 수술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난돈 100만 원, 한 200개 되나 싶어서 갔는데,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고. 그래서 오늘 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16살인데도 불구하고, 15년, 16년 이상 집에 있었지만 분해함이 최근에 발병했습니다. 여름까지 멀쩡했는데 두세 달 전부터 분해가 발병했기 면 때문에 나이 든 고양이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분해함이 올수 있다 해서 언제든지 체크를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어렸을 때 와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방심했다가는 나이 들어서 대부분 분해함이 오히려 많이 발병하니까 노령묘들은 면역력이 좋은 것들을 꼭 챙겨 먹으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어쩔 수 없어갖고 2주 내내 스테로이드 주사 맞췄고요. 유속동물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차 타고 1시간이나 걸려서 갔다 왔고 약도 못하고 콧물도 살짝 흘려갖고 콧물 약도 좀 받아오고요. 너무 못 먹기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 먹여서 밥을 먹이게 한 다음에 기운 차리면 그때 이용해서 보조제를 먹여갖고 면역력을 올려갖고 스테로이드를 끊을 예정입니다. 가격은 십 몇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갖고 혈액검사도 1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깎아줘서 우리 7만 원 했고요. 길냥이 할인을 받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뭐 더, 10원도 더는 안 깎아주고 딱그 퍼센테이지 되지만 깎아줍니다. 길냥이 코드로 쓰면은 저희가 고양이 보호협회에서 소개를 받아갔기 때문에 길냥이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고, 피터에 대한 혈액 검사는 7만 원짜리 기본 검사인데 CBC 검사라든지 골고루 기본적인 건다 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7만 원짜리 검사가 있고 또 10만 원짜리 검사가 있으니까 했는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또 10만 원짜리 해서 할인받아서 물론 7만 원 냈지만은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약은 받아왔는데 구내염 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먹으니까 구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매하거든요. 계속 먹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코가 약간 콧물이 나와서 코 막히는 약을 하나 어떤 건지 한번 받아봤는데 사람 겁니다. 어떤 사람 거 어떤 거라고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사람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대충 뭐 감은 사람 거니 감은 잡았죠. 그러니까 코 막힐 때 코에다가 한두 방울씩 하루에 두번 넣어주면 코가 뻥 뚫려가지고 식욕을 좋게. 그러니까 코가 막히면은 냄새 못 맡아서 식욕이 없어지거든요. 급한 대로 일단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라펩타제도 저희가 먹이긴 먹지만은 일단 가는 김에 한번 다 받아왔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노령묘들 키우실 때 방심하시면 안 되고 나이가 좀 들었다 싶으면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면역력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또 구내염이 발병합니다. 다른 애들이 너무 아픈 애들이 있어갖고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피터는 괜찮겠지 하고 넘겨놨는데 이런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돈은 한 12, 3만 원 나왔, 뭐 디스카운트 좀 받아서 12만 원 조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거고요. 혈액 검사 내용들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피터는 나이가 16살이고 4년 전에 그러니까 보통 고양이들 나이가 들면 신장이 나빠집니다. 근데 지금 신장에 관련된 수치 보시면 알겠지만은 BUN이라는 거고 CREA 크레아틴이 있는데 크레아틴이 1.07입니다. 그러면 젊은 고양이 건강한 애들보다도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4년 전에 1.7 넘어서 심부전 1기 정도까지 갔었지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관리만 그러니까 집중 치료는 아니고 관리만 했거든요. 왜냐면 심부전 더 심한 애들 있으니까 걔네들 거 위주하고 남은 거 찌끄러기들 짜투리만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심부전 관리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신장이 나빠져서 더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에서 놀랄 정도로 건강하다는 걸 확인받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고양이 강아지 신장질환 치료를 잘하자고 처음 만든 거거든요. 무슨 카페들 여러 개도 있고 그런데 영 신통치 않고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갖고 내가 신장질환 치료 한번 잘해보자 하고 또 동물병원에서도 신장질환 치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세상의 모든 고양이과 배구 이제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암 종양 뭐 구내염까지 다 발전된 겁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신장질환 치료를 목적으로다가 좀더 잘해보자고 제대로 치료해보자 만든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피터는 4년 전에 일점 시켰으면 벌써 다른 집 같으면 벌써 골로 갔겠죠. 뭐 물론 병원 다닌다고 해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단계적으로 치료하다 보면 골로 가는데 이렇게 오히려 더 젊어 신장이 젊어진 상태라는 거는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 신장질환 치료가 얼만큼 훌륭하고 좋은지 알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더 피터가 뭐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뭐 집중 치료한 게 아닙니다. 짜투리 남은 거 다른 고양이들 남은 거 짜투리 남은 거 수액 몇번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조디를 먹인 것도 아니고 크레메디를 먹인 것도 아니고 얘한테 돌아올 차례도 없거든요. 더 아픈 애들이 있는데 약간 덜 아픈 애들은 뒤로 처지기 때문에 단지 그리고 또 나이가 많다고 걱정을 했지만 또 문제는 이게 그냥 그럭저럭 걱정하니까 면역력에 대한 관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내염이 왔거든요. 락토페린이라든지 뭐 집이 잔뜩 쌓여있지만 딱 아픈 애들 먼저 먹여야 되기 때문에 피터를 못 먹였더니만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이가 들면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나이가 들어 버리니까 없던 구내염이 다 생겨버려 갖고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내염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벌써 거의 뭐 이빨 멀쩡한 애는 지금 세 마리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캔디라든지 분홍이 같은 애들 벌써 1년도 안된 꼬맹이니까 이빨이 당연히 멀쩡하겠죠. 그런 애들밖에 없고 벌써 나이 많은 애들은 전부 다 이빨을 다 빼버렸습니다. 구내염 때문에 아니면 치주염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갖고 노령묘 관리에 대한 것 중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내염이 발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아마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허피스에 감염됐는데 그 허피스가 그러니까 세포 내에 침착돼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이라는 거 후한폐렴이라고 그러는 거 코비드19도 주로 60세 이상 노인네들이 그 자빠지죠. 또 걸려도 젊은이들은 어떻게 개개도 버티는데 늙은이들은 걸리면 그냥 다 작살나버리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는 나이와 면역력은 굉장히 비례하기 때문에 고양이 강아지도 7, 8살 때부터 면역력 관리에 꾸준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면역력 노래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여기에서도 나타난 거고요. 가끔 이제 면역력의 항진이라든지, 그러니까 항진이라는 건 일정 부분이 항진되는 거지 면역력 자체는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해 못해갖고 면역력이 좋은 거 먹이면은 이게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이 있는데 아예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니까 그건 자세한 내용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 네이버 카페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면역에 좋은 거는 면역력의 일정 특정 부분을 항진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 높여주는 거고 특정 면역이 항진되어 있다는 건 면역력 밸런스가 깨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 같은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16살 고양이가 크레아틴 수치, 혈액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심부전을 보는 수치가 1.06이라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 4년 정도 돼도 4년 전에 1.7이었던 게 오히려 더 젊어졌다. 그리고 16살 고양이도 젊은 고양이들보다 더 좋은 신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는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 관리 신장 질환 치료법 관리법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 방법들은 뭐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그건 우리는 그런 거는 기본적인 치료법은 그것도 쓰고 더 좋은 방법들 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자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대로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벌써 신장이 작살나서 나가 자빠졌을 텐데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해 갖고 상당히 또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할 때마다 항상 조마조마하거든요. 모든 집사람이 똑같을 텐데 특히 신부전 치료하는 집사님들은 혈액 검사할 때마다 조마조마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혈액 검사는 그렇게 자주 하진 않습니다.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왜냐면 너무 애새끼들이 너무 많은데 비용도 많이 들고 뭐한번할 때마다 10만 원이면 10마리만 데리고 와도 한 달에 100만,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이기 때문에 꼭 가려서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피터도 거의 1년 만에 한것 같은데 상태가 전반적인 총 검사에서 상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치료 중에 신장질환 치료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니까 어떤 동물병원의 수의사보다도 여러분이 자료 공부하신 분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피터를 보여드릴게요. 고양이는 무조건 신장질환을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장질환 치료에 도움 받고 다묘 과정들 이렇게 분홍이고요. 다묘 과정들은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키우시고 강아지 키우는 집사님들은 우리 고양이 강아지는 신장질환이 나빠져서 이제 나중에 죽겠구나, 수명이 다해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와 비례해서 신장이 나빠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중간중간 잘못되면 더 빨리 나빠지니까 하고, 재수 없는 경우는 더 빨리 나빠지고요. 다리가 세 개밖에 없어도 이렇게 잘 삽니다. 10년째 다리가 세 개인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분홍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분홍이도 항상 체크를 합니다. 나이가 8살 되면은 식이 관리해서 이제 시니어 살을 먹을 거고요. 지금 분홍이는 키튼살도 당연히 먹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주눅들은 이유는 딴거 아니야. 약을 먹이니까 주눅들어 있거든요. 나만 보면 도망다닙니다. 약 먹을까 봐. 아까도 콧구멍에다 약을 좀 넣었더니 지금 삐져가지고 여기 숨말수 같고 지금 찾아왔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고양이 강아지 나이가 들면 사람도 똑같이 벌써 50대 60대 되면은 면역이 떨어져갖고 우한폐렴에 1순위로 걸려서 골로 가듯이 고양이 강아지도 면역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생각하셔갖고 젊었을 때그 대장량이라고 해서 동네 고양이 다 작살냈던 고양이들도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약 저기 뭐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실비실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은 것들,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면역력이 좋은 것들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락토페린부터 시작했고 줄줄줄 나오는 것들 다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고요. 그리고 신장질환 치료 방법도 그리고 신분전은 미리 계산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8세부터 신분전에 대한 관리는 항상 들어가서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길냥이 끝은 구내염, 직냥이 끝은 신부전이라고 그러듯이 항상 걸리고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찾아온다. 나이와 더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니까 자료들 참고하셔가지고 각각 자기 신한테 맞는 것들 적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피터, 16살 피터에 대한 그 병원 방문기를 갖다가 해서 노령묘 관리 간단히 알아보고 또 노령묘들이 먹어야 되는 것들은 별도로 한번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